야,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제가 전에 백야극광 바이스 그렸던 거 기억하세요? 백야극광에서 이번에 여름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바이스의 수영복 스킨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바이스 수영복 스킨을 제가 또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구구 오늘은 수영복 스킨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혼냐 사신 최대로! 백야극광 이번 이벤트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짜잔! 여러분, 제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나 초대장 받는 사람이야. 오이오이. 부디 참석하시어 유코님의 능력으로 환상적인 해신제를 만들어주세요. 와! 환상적인 해신제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 쿠폰 없어요? 쿠폰? 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쿠폰도 있습니다. 짜잔! VIP 유콘이 주는 백야극강 쿠폰입니다. 에헴! 썸머 이벤트 이 쿠폰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생색 유콘이 다 내고 오오! 제가 이거 막 숨겼으면 어? 쿠폰 아까워서 안 돼. 나 혼자 쓸 거야. 이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짜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생생돼도 되지. 자, 그러면은 초대장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나츠 호텔 후루트 플라자나. 어, 저거 나한테 온 거. 아오이 소라. 스키토타 이미. それぞれが 나츠를 만끽する 나가. 漂い始めた不穏な空気その時静かなる王がついに灰の中より目を覚ます 여행 갔을 때 휘말려 버렸어. 아니, 난 초대받아서 간 건데 갑자기. 방금 바이스였던 것 같은데. 야쿠야 격고 조색사이 카렌 수영복 의상. 역시 공주님. 천이 길이가 길고 너풀너풀해가지고 약간 우아한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윙크했어. 클레이튼 전에는 완전 꽁꽁 둘러싸고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신비스러운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여름에는 화이트죠. 남캐 남자 촉수. 아유, 왜 그러세요? 엄청 멋있는데. LC! 검은색! 제가 여름에는 화이트라고 했지만 블랙도 있습니다. 흰 피부에 저렇게 검은색 천처가리. 굉장하다. 시선 집중이 되죠? 방어력이 상당해 보인다. 아이스에요, 여러분! 특징적인 머리핀, 신발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좋으세요? 화이트 수영복, 블랙이 좋다. 블랙? 다 블랙이네. 원래 이제 시선이 부딪히려면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이런 명암 대비가 딱 떨어지는 그 경계에 시선이 팍팍팍 꽂히게 돼 있거든요. 여름 수영복 콘테스트 빠밤! 공식 카페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복 콘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영복을 디자인해서 팬아트에 올려주시면 자급자족도 하고 선물도 받고. 아, 유콘 우승 후보잖아. 아, 저는 이벤트에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이스 수영복을 그려볼 거예요. 우후, 우후후. 오늘 유콘이 비키니 세쿠시하게 잘 그리면은 게임 시작한다고? 어? 세 가지 스케치를 그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거를 한번 완성을 시켜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가슴 라인이 돋보이는 하이앵글 보더입니다. 바이스의 해맑은 미소로. 바이스 너무 귀여워요.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째서. 스케치 1번입니다. 후보 1번. 자, 그럼 이번에는 공 이렇게 들고 있고 비치 발리볼.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던질 그런 느낌, 그런 직전입니다.
멍하니 보고 있다간 눈에 맞을지도 모른다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꼬리 겨드랑이. 자, 이렇게 해놓고 가립시다. 마이스는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째 시안이 나왔고요. 다음에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수리가 보여야 되고 귀엽게 올려다보는 거지. 내가 물고기 잡았어 하는 느낌. 밤에 바닷물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폭죽 막 이런 게 막 터져. 그리고 불빛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바이스와 여름 추억 쌓았어. 같이 왔다 갔다 왔어. 처음에 그려가지고 덜 귀엽게 그려진 것도 있어. 조금 더 보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화이팅 하는 자세. 우리 일본 지지 말라고 제가 윙크도 넣었습니다. 아, 노래하는 컨셉이요? 오, 그쵸. 그쵸, 너무 좋습니다. 히랏 타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투표. 지금부터 스케치를 보고 마음에 드는 스케치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뚜두두두두두 올라갑니다. 땡땡땡땡 빠밤. 3번 강제 여름 추억 생성 바이스. 3번이 제일 크다고? 아, 얼굴이? 그쵸, 제가 봐도 3번이 얼굴 그리기 제일 즐거울 것 같아. 좋아요. 3번으로 진행해 봅시다. 여기 스케치에서 여기까지는 그 타임리스가 분명히 켜져 있었어요. 기록이 돼 있었고 내보내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이거를 떼와야지, 이거 하나만 그려야지 라고 딱 키우고서 와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타임리스가 꺼져 있었습니다. 대박. 망했어.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든 약간 이렇게 카메라 워킹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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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려가지고 반짝반짝 그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녹화해서 올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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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